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주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한 가을 꽃향기에 취해보고 고소한 한우도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가득 머금은 노란 국화가 탐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자줏빛 꽃망울을 터뜨린 뎁사리 꽃길은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꽃말을 담은 마편초는 관광객들의 발 앞에 긴 보라색 꽃길을 펼쳐놨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공기도 좋고 꽃들도 너무 이쁘게 펴서 제 기분도 지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초롬이 피어난 37만 송이 가을꽃을 보기 위해 벌써 1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엔 트리클라이밍과 AR 체험 등2023 강원 산림엑스포와 연계된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편의원 시설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를 하였고요. 지역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국화를 자체적으로 키워서 저희가 이 행사장에 배치하였고요. 고소한 홍천 한우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한우로 만든 특별한 버거는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홍천 인삼 판매장도 올가을 건강을 챙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품질 좋은 한우와 인삼을 시중가보다 20% 싸게 판매합니다. 다른 곳보다 한 20, 30%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다들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청정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맛이 최고예요. 횡성의 대표 축제인 횡성 한우 축제도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고기 맛을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는 문화 축제로 변신했습니다. 미식 파티와 요리 경연 대회, 놀이터와 각종 체험 등 한우와 문화를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가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